그 소리를 다시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무대에 서게 되고 언젠가는 MR을 틀게 됩니다. 그럼 MR 틀는데 소리 안 났다고 MR을 지나가고 이제 그 음 다시 내갖고 하려고 하면은 이건 공연이 완전 잘못돼 버렸어. 공연도 못 나가죠. 그래 되면 아니 숙제 검사밖에 안 되지. 습관이 그렇게 점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인데요. 소리가 안 나고 해도 계속 전진을 해야 돼. 소리 안 난다고 소리 나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네. 그렇게 해요. 자, 노래가 하다가 돌아간다가 중간에 내가 소리가 안 나도록 하여튼 박자마다 끝까지 밀고 나는 게 연습이 되는 거야. 나중에 공연 가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새로 불려고 하지 마. 새로 불려. 음이 내가 공연 어디 공연을 갔다 어디 교회에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거시기 합니다. 일할 때 이게 그 사람 보고 싶는데 나는 소리가 안 나고 또 다시 해. 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객이 성질나 버려요. 성질나 버려요. 내가 틀렸다고 그걸 다시 해. 근데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러면 계속 나가면은 그냥 지나간 걸 잊어버리게 돼요. 네. 새로운 음악이 계속 들리. 근데 그 음악을 다시 해버리면은 판이 깨져.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더 성질나는 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가 다시 잘 부르겠습니다. 이 소리 하면 또 그걸로 왜 나왔어? 자, 제 성질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더 드립니다. 혹독하게 연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프로가 돼요. 어, 좋다. 싸도 가 소리 안 나고 계속 나가니까 치고 가는 거야. 자, 다시. 아이고. 다시. 여기 안 있어요. 그 거기는 저 중고 자고. 하고 자. 자 다시 하기. 다시. 자 선생님. 네. 제가 얘기 제 얘기를 알아들었습니까? 네, 못 알아들었어요. 뭐 알아들었는데 안 나니까 또 다시 또 하잖아요. 여기 습관이라는 거야. 연주에 가도 습관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아듣으면 하도고, 지금 자기 습관대로 하잖아요. 예, 네, 습관대로 해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할 때도 틀려도 계속 나가야 돼요. 소리, 삑사리 나도 계속 나가야 돼. 그럼 누가 망신이야? 듣는 사람이 망신이야? 본인이 망신이야? 본인이 망신이야? 그러면 요새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끌고 가잖아요. 제 지시에 따라야 돼요.
제가 강의하고 이제 대응 부르면 안 되고 불러라 얘기 안 했어도 대응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판이 깨져 판. 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또 틀렸는데 다시 네. 그 부분을 돌아가면 이제 그것들은 아웃입니다. 네, 네.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있어요. 그 기타 치면 조율인데 조율 해갖고 이렇게 코 이거 맞추지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대금 연주할 때 다스림 할 때는 돌아서야 돼요. 관중도 돌아서. 그러면 아 다스림 하는구나. 아, 예. 이래갖고. 기침할 때 돌아서 하는 거하고 똑같네. 이 두 개 소리 사잖아요. 아, 예. 상영이 몇 년? 아, 이렇게. 아, 딱 됐다. 그러면은 돌아서 갖고 아이가 뺐다. 대고. 대고. 대고 여기서 바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대금 연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스름은 항상 돌아서 다스름 하는 겁니다. 정면 보고 다스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마이크 있어도 있으나 없나 마이크 있죠. 있지. 자, 있을 때도 어. 자, 마이크 어, 아 대금 연주자 우리나라 최고 대금자 율보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박수. 아 예.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를 며칠 날 우리 대금 공부하는 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의미에서 제가 대금 눈이고 천년을 한번 하겠습니다. 딱 이랬잖아. 이렇게 인사했죠? 그러면 들었어요. 갓 쓰고 도포 입었어요. 예, 여러분. 마이크 여기 있고. 기침하는 거 이제. 이렇게. 조율하고.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여기서 밟으면 안 돼요. 아, 또 여기서도? 예, 네, 밟으면 안 돼요. 여기서 땅이라고. 물론, 음악이, 그, MR이 틀어지시면은 MR 맞춰야 되겠지. 근데 저는 MR 없이 해요. 주로 MR 쓰면 되죠. 예, 해갖고. 딱 해갖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엔딩. 끝나고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전 무대를 이게 내가 내일 또 이제 무대 나가지만은 무대 매너? 예 매너가 아니고 이건 예의라고 다스름을 먼저 돌아서 다스름하고 그다음 서갖고 인사하고 그다음 서갖고 밟는 게 서갖고 마음속을 하나 둘 세고 그럼 끝났잖아요. 끝나요. 수가 착. 대금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공중에 보전식으로. 보전 인사.
현대 인사하는 거. 선생님. 근데 그거 하려면 아직 저는 멀었어요. 아니 지금 연습해놓으면 그때는 잊어버려요. 지금 연습해놓으면 그때 되면 저질러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항상 연장하세요. 자, 연장하세요.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대금 하라고 얘기하죠. 이렇어서 대금 하라죠. 그는 항상 이렇어야 돼. 앉아갖고, 난 앉은지 편해요. 이렇게 안. 근데 제가 자꾸 뭐라고 하면은 분위기 깨지가 싶어. 근데 앉아가든지, 서가든지 상관없는데, 일어서갖고 하고, 그렇죠.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계속 해주면은 나중에 묻어가 그게 그대로 옮겨져요. 자, 오늘 대금